이 앞이 보이는 경관이 이쪽이 계곡 쪽인데요. 제 부엌에서 식탁 있는 데서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어제 안개가 굉장히 짙어서 뭐 아무것도 할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안개비도 내리고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낄것 같습니다. 동부들은 항상 농사를 짓기 전에 하늘을 보죠. 하늘을 보고 오늘 비가 올 것이냐, 그것을 보고서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풀을 베든지 약을 치든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게 돼 있어요, 농부들은. 저도 항상 저녁에 별을 보면서 별이 반짝반짝하면 아, 내일은 날이 아주 밝겠구나, 해가 잘 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별이 없는 밤하늘은 아,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든지 아니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죠. 아침부터 무리를 해서 뭐 닭들 챙기고, 네, 어제 요놈 닭들이 너무 보호를 하다가 발에 병아리 한 마리 친것 같아요. 그래서 병아리 한 마리가 세 마리 태어났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오늘 아침은 진짜 평상시 식단입니다, 평상시. 토마토, 오늘은 큰 토마토가 있어서 두 개, 작은 토마토 한 개에서 세 개 올리브오일에 볶고요. 바나나 하나. 이거 먹어도요, 아유, 한 11시만 되면 벌써 배가 고파와요. 그 싱싱한 오이. 싱싱한 오이요. 그리고, 아, 제가 요즘 그걸 맛을 들였어요. 현미에다가 호박씨를 같이 볶았어요. 현미하고 호박씨하고. 요거를 아침에 밥 대용으로 먹거든요. 그 남들은 만약에 빵한 조각 먹으면 저도 그전에는 항상 토마토에다가 제가 이제 음식을 이제 조절하기 전에는 빵에다가 토스트에다가 계란 하나를 넣어서 그래 구워서 이렇게 딱 식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빵이 빠지면서 식단에서 이제 현미나 호박씨 같은 그런 것들을 먹게 됐죠. 이렇게 천천히 씹으면 아주 고소하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돈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자기가 먹는 식단에서 그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에 돈은 아침 식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여유롭게 어떻게 마음을 먹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은 달라지죠. 저는 굉장히 뭐 망고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외국산 과일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뭐 사족도 못 쓰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노래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 빨감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로, 빨로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 이렇게 이런 이제, 그래 옛날에 우리 고무줄넘기 할때 그런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음식을 이제 정말 그 천짜 진짜 연유는 GMO입니다. GMO. 20년 넘게 우리 속에, 식탁 속에 스며들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정부조차도
그거를 표시하지 않고 기름이든 어디든 스며들었던 GMO. GMO라는 그것이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항상 그냥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산 과일도 좋아하고 물론 그렇고 외국산 견과류 사자인치라든지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견과류들 많잖아요. 막 좋다고 엄청나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견과류 종류가 과연 우리나라 올 때까지 얼마나 약을 쳐야 될까요? 도저히 약 안 치고 올 수가 없어요. 뱃속에서 그 많은 것을 산적해서 오려면 엄청난 보존제라든지 그런 농약 성분이 들어가서 보존을 해서 와서 우리 입에까지 들어가기에는 많은 약품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토부리, 우리 땅에 난 우리 농산물, 그 다음에 뭐 호박씨, 호두, 잣 많이 납니다. 호박, 호두, 잣 이런 거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견과류들 많이 나옵니다. 땅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돈을 좀 들이더라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것이 약값으로 계산하면은 싸게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뭐 그런 거 좀 아끼려고 막 그 몇천 원 아끼려 하다가 약값으로 몇백 몇천이 들어가는 거죠. 몇백 몇천이.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거 카놀라유 같은 거죠. 카놀라유 같은 거. 요체꽃 기름 하면서 엄청나게 약을 치죠. 그다음에 콩기름. 콩기름 우리나라에서 콩이 그렇게 납니까? 기름 짤 만큼? 다 수입이죠. 다량 수입. 그게 완전한 GMO입니다. 콩기름. 그럼 콩으로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된장. 시중에서 대기업들이 파는 거. 그거 뒤에 한번 보십시오. 표시. 미국산 되어 있습니다. 호주, 뭐. 그래서 가더를 풀을 이제 그 풀만 그 위에서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풀이 이제 풀을 정리가 안 되니까 발견을 한 겁니다. 풀에도 강한 놈, 약을 쳐도 나 강한 놈. 그래서 그 콩나무에 콩밭에 그 이제 항공에서 이제 이렇게 비행기로 이제 탁 약을 치면요. 전체 다 약을 빨아먹어요. 그러면 콩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풀만 바짝 말라 죽는 거죠.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콩만 바짝 말라 죽는다는 게. 그러면 그러면 콩들도 다 글리포세이트 그 제초제를 다 흠뻑 먹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풀들도 약았잖아요.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수포풀로 변하는 거예요. 변신 완료 딱 왜요? 약 딱 치면은 더 강해져요. 웬만하면 안 죽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 치는 그것에 두세 배를 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땅도 죽는 거죠. 땅도 생명을 잃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나는 콩을, 거기서 나는 옥수수를, 거기서 나는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과연? 생각을 해보십시오. 풀도 못 살고 그 땅도 죽었는데 거기서 난 것 콩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학자들이 한다면 그것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한다면 과연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사실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은 처음에 왜 쇠파이프 있잖아요. 녹슨데에 그거를 녹이는 거였다 그래요. 그거를 그 글리포세이트 그 제초제 그거 성분이 있는 것을 딱 뿌렸더니 녹이 녹 쓰는 게 제거가 된 거죠. 아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풀 뿌리니까 풀은 뭐야 영락 없이 죽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누구들도 누구나 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요. 얼마나 나쁜 음식인지를 얼마나 나쁜 음식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GMO 활동을 하시는 지금 아주 훌륭한 분들이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GMO를 보고 뭐 그 눈물을 흘리다라는 저자도 있듯이 저도 그걸 봤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야, 내가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이 무지하게 그냥 먹었구나. 내 자신에 대한 내 몸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고요. 미안했었습니다. 몸은 알죠. 너무 괴로워. 이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저한테 신호를 많이 보냈어요. 왜? 자다가 다리가 막 마비 현상이 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그거를 저는 눈치도 못 챘어요. 제가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없었고 이 세상에 그 유튜브가 없어서 그걸 보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그 GMO가 많이 들어간 아무 생각 없이 싸니까. 싸고 뭐 그냥 어디 가나 슈퍼에 가면 손쉽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샀죠. 두부 몸에 좋다고요? 그 뭐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그게 좋습니까? 그거 다 GMO 콩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 하루에 저는 뭐 아이고 뭐 영양식이라고 식사 대용으로 먹었어요. 식사 대용으로.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내가 죄책하는 마음으로 너한테는 이제부터 다시는 결코 결단코 응? 나쁜 음식 내가 네 뱃속에 넣어주지 않을게 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예, 내 몸한테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대신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가족이요? 아니에요. 결국은 인간은요, 혼자입니다. 대중 속에서 외롭다고, 내 가족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있다고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롭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농산물 그래도 약 덜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에다가 제초제 직접 뿌리겠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셔야 돼요. 껍질째. 왜요? 껍질은 마지막 보호막이지 않습니까? 껍질이 다른 어떠한 거기에 섞여 있다 하더라도 껍질을 먹어주면서 우리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 보호막이에요. 우리가 4시나 10시나 11시 가면은 피톤치드라고 나무 사이에 보면 굉장히 향기로운 막 알 수 없는 그런 향이 나잖아요. 그거는 해충을 쫓기 위해서 몸에서 발산시키듯이 이 농작물 과일이나 야채도 껍질 속에서 자기들이 보호막을 형성해요. 그것을 결국 먹어줘야 돼요. 농약을 많이 줘서 껍질을 벗겨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농약을 쳤다 하더라도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아니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껍질째 드셔야 우리 몸을 면역성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오늘 하루도 참 보잘것없는 한 늙은 어떤 사람이 참 어지간히 떠든다. 예, 어지간히 떠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을 위한 진심입니다. 제 진심이기에 정말 아끼지 말고 먹는 것은 예, 햄, 소세지 그 어디 출처 뭘로 갈아서 넣은 줄 아십니까? 그거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지 마시고 순수한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드세요. 그렇게 하셔야 미래에 우리 미래가 맑고요. 더 이상 질병, 암이라든지 그런 알 수 없는 병들 그런 것들에 걸려서 힘들게 노후를 정말 힘들게 어쩔 수 없이 명을 이어가는 그런 살면 되지 않을 거예요. 모두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